너도 손으로 먹을래? 아이고, 먹어볼래? 아, 손톱 물었구나. 손톱 물었어. 한번 겁먹었구나. 응, 잘했어. 자, 안녕하세요. 알약농장입니다. 어디가?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민트 혹은 블루 패턴리스 팩맨들입니다. 솔직히 이런 퀄리티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알약농장에서만 볼 수 있고요. 팩맨은 잘 먹어야 이쁘다. 당연한 거죠. 아니, 너 왜 자꾸 이렇게 도망가니? 썩이지 말고 밥 먹어. 팩맨은 잘 먹어야 예쁘다. 팩맨은 잘 먹어야 예쁘다. 아유, 카메라 들고 먹이 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대충 먹이 먹는 애들 한 20마리 정도만? 아, 20마리 너무 많나? 적당히만 찍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있는 애들 다 너무 이뻐요. 다 말이 안 돼. 물론 얘는 대표로 한 녀석 데려온 이야. 얘는 25만원에 분양하고 있는 퍼펙트 패털리스 민트 혹은 민트 노라인 팩맨이라고 불린 녀석이고요. 아, 너무 이뻐. 요새 인기가 너무 많아요. 아니야, 쎄쎄쎄 한번 할까? 너무 귀엽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애들도 뭐 당연히 이쁘죠. 사실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안 예쁜 애들은 알약농장에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민트 패털리스 애들이 지금 너무 고퀄로 잘 올라오고 있어요. 성장하면서 퀄리티가 안 너무 뛰어나지고 있어요. 얘는 제가 살짝 좋아하는 패턴인데 너 너무 도망간다. 이렇게 단순히 색깔 카메라에 잘 안 잡히나? 살짝 하얀색 패턴이 물방울 무늬처럼 뿅뿅뿅 들어간 게 너무 이쁜데 카메라에 잘 안 당기네요. 여러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도 얘들 이뻐 보일 거예요. 이런 팩맨들 어디서 못 보니까. 근데 이거 실물로 보시면은 훨씬 이쁩니다. 안녕. 실물로 보시면 훨씬 이쁘기 때문에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 알약농장 방문해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진짜 이쁘죠. 아이고, 상추 거야? 너무 이쁘죠. 귀여워. 깨부는 것 봐. 귀여워. 나 이제. 이 아이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살짝 뭐라 해야지? 메탈릭한 느낌의 민트빛. 뭐 사실 제가 안 아끼는 팩맨이 있을까 싶은데 얘네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이고, 펜셋 물었어. 아이고야, 너무 이쁜 것 같아. 얘도 민트 패털리스, 퍼펙트 패털리스고요. 25만원에 분양중인 개체입니다. 이 아이도 되게 제가 정말 정말 아끼는 애예요. 파란색도 되게 진하고 제가 좋아한다니까 하얀색 물방울처럼 뿅뿅뿅한 거. 얘는 그나마 좀 보인다, 그죠? 하얀 색깔 좀 보이고 다 좋은데 얘는 문제는 올챙이 시절에 발쪽을 물려서 발가락이 잘려버린 애예요. 그래서 분양은 못하고 제가 키우는 아이인데 좀 아프었던 과거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먹고 잘 자라줘서 핸드피딩 해볼까? 손으로도 받아 먹어주는 거 보이죠? 팩맨은 제가 아마 이 영상에 10번 넘게 말할 거예요. 팩맨은 잘 먹어야 이쁩니다. 괜히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저같이 팩맨 관리 잘하는 데서 들어가십시오. 국내 양서류 전문이라는 데들 많잖아요. 마마주도 있고 뭐 프로패밀리도 있고 뭐 저기 라이프 앰펫 프로그타임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를 저는 적극 권장을 드려요. 물론 파충류샵들도 양서류 관리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양서류샵이 양서류 관리는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양서류샵 중에서도 팩맨만 전문으로 하는 제가 제일 잘하지 않겠어요? 아이고, 배가 고팠어요. 방금 말은 잊어주셔도 됩니다. 그냥 농담삼아 해본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 파충류샵, 양서류샵 다 관리 잘하는데 제가 제일 잘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좀 취향을 많이 타는 이런 은은한 컬러도 있고요. 뭐야? 은은한 컬러인데 영상에는 또 별로 은은해 보이지가 않네. 애들이 발색을 카메라가 아무래도 폰 카메라다 보니까 제대로 담지 못해요. 얘는 되게 은은한 컬러인데 별로 크게 은은해 보이지가 않네. 그냥 뭐 다들 이쁩니다. 지금 이런 일반적으로 무늬가 조금씩 남아있는 패털리스들은 85,000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85,000원짜리 개체들도 다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이 아이도 정말 완벽한 발색인데 살짝 중심을 잘 못 잡아요. 와, 진짜 발색 완벽한 거 보이세요? 이거 뭐 물감칠한 거 같지. 손가락이랑 색깔 비교해보세요. 이거 보정 안 들어간 색깔. 아이, 자꾸 물어 너희. 혼날래? 먹이나 먹어.
진짜 보정 안 들어간 색깔이에요. 보세요. 제 손이랑 비교해보세요. 진짜 일반 손 색깔이잖아. 이게 진짜 실발색이에요. 이렇게 이쁜데, 아, 이거 살짝, 얘가 중심을 이렇게 살짝 기울어지죠. 아, 이래요. 그래서 분양은 못하고 또 제가 사랑과 애정으로 키우고 있는데고요. 너무 이쁘니까 뭐, 키우는 재미가 있죠. 아, 얘는 어떻게, 얼마나 더 예뻐질지 기대가 됩니다. 바다 색깔, 바다 색깔. 자, 뭐, 이런 타입은 뭐, 언제나 인기가 많죠. 무늬가 살짝 이렇게 테두리로만 남니들. 아유, 배고팠어요. 팩맨은 또 말하죠. 잘 먹어야 이쁩니다. 먹어.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알량장에 지금 팩맨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고 한 300마리 남아있는데 단 한 마리로 정말 단 한 마리로 먹이를 안 먹는 개체는 없어요. 이렇게 팩맨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 팩맨 거식에 대해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팩맨 거식은 99.9%는 저는 환경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히 아주 나중에는 병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디 문제가 있거나 뭐 열적인 너무 고온에 노출돼서 뭐 얘가 맛을 봤다던가 장기를 다쳤다던가 이런 병적인 뭐 외상적인 이런 요인이면은 환경에 맞춰도 당연히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사고가 없었다면은 환경 맞춤 먹습니다. 그리고 사고 같은 것도 정말 없어요. 얘들 웬만한 외상에도 그렇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만 26도 온도에 청결한 환경 이렇게만 맞춰주셔도 먹이 잘 먹고 잘 지냅니다. 하고 먹이는 이렇게 좀 팩맨푸드 만들어 주실 경우에는 너무 물지 않게 이렇게 딱 잡힐 정도로 물지 않게 해서 입에 톡톡 갖다 주시면 당연히 잘 먹을 수밖에 없겠죠. 일로 와. 발색 진짜 하나같이 미쳤다. 장난감 같아. 비현실적으로 이쁘지 않아요? 얘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알아요? 전 압니다. 왜냐면 제가 키웠으니까. 비현실적으로 예쁘게 키우는 알량농장의 주장기술입니다. 자, 이번에 찍을 아이는 분양한 개체가 아닙니다. 제가 키우는 애예요. 너도 손으로 먹을래? 이거 먹어볼래? 손톱 물었구나. 손톱 물었어. 한번 겁먹었구나. 잘했어. 얘는 그냥 자꾸 제 정이 가가지고, 물론 이쁘기도 엄청 이뻐요. 애들이 그러하듯 비현실적으로 예쁜 건 맞지만, 그래도 유독 정이 가는 거 있죠. 얘는 눈도 똘망똘망하고 유독 정이 가가지고 그냥 제가 키웁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 너무 이쁘죠. 이름도 지어줘야겠어. 이름 댓글로 투표 받습니다. 이름 너무 얘 이름 너무 예쁜 이름 많을 것 같은데 또 손가락 물 거지? 백맨들은 이게 교감입니다. 색깔 너무 말도 안 되게 이쁜 것 봐. 뭐 안 예쁜 애들이 없네요. 지금 영상 촬영하면서 핀셋 다루기가 힘들어서 그냥 핸드피딩으로 할게요. 팩맨은 또 말하죠. 잘 먹어야 이쁩니다. 너무 이쁘다. 비현실적으로 이쁘다. 자, 어린 개체는 얘가 마지막일 것 같네요. 얘도 살짝 하얀색 땡땡이 무늬가 있어서 이쁜데 이뻐. 발가락이 한쪽이 다쳐서 얘도 제가 키운 애예요. 이게 이쁜 애들이 남은 애들 중에 좀 다친 애들이 몇 마리 있어요. 물론 한 10마리 정도 2마리 정도 꼴로 있는데 그래서 제가 키우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예쁠 때까지 알량농장이 남아있습니다. 예뻐진 후에도 안 그랬으면 분양이 아마 갔을 애들인데 이렇게 발가락 같은 데가 아프다 보니까 잘렸다 보니까 여기서 오래오래 지낼 수 있죠. 개체한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안락한 생각. 또 물었어. 너희들 물지 마 자꾸. 혼나 자꾸 물면은. 이뻐요. 이런 애들도 뭐 원하시면 분양을 해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키우는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 데려가시는 거 깔끔한 애들 데려가시면 좋겠잖아요. 이런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그냥 전 키우는 거 좋아하니까. 일단 예쁜 개체들은 훨씬 더 많아요 알량농장에. 근데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되니까 성체 몇 마리 먹이 먹이는 거 보여드리고 넘어가 볼까요? 성체들도 안 보여드리면 섭섭하잖아. 오늘 또 찍어보는 중에 성체 친구들 잡히는 것도 한번 찍어보려고 방금 준비했고요. 전 성체 친구들 절대 먹이 많이 안 줘요. 조금씩 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막 서로 너가 먹을래? 너가 먹을래? 웅장이하고 우리 파랑파랑이 친구들 아주 잘 먹죠? 팩맨은 잘 먹어야 팩맨이지. 효과다. 팩맨이 먹이를 안 먹는다는 영상 연락을 종종 받곤 해요. 근데 환경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팩맨이 환경을 잘 환경만 맞아도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먹는 게 팩맨이거든요.
하고 예전부터 저한테 거식하는 개체를 많이 맡겨주시는데 거식 개체를 그거 오는 당일날 다 먹습니다. 100% 환경문제, 아니 99.9% 환경문제이기 때문에 환경에 좀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온도가 맞는지. 이게 또 저한테 거식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실 때 거짓말을 하시면 절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온도 26도 나오나요? 물어봤는데 안 나오면서 21도인데 아 네 나와요 뭐 매일 청소하고 있어요 뭐 이런 거짓말 하시면은 절대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담을 저한테 받으시더라도 거짓말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한 입양처에 한번 물어보세요. 항상 입양처를 건너뛰시고 다른 데서 입양하신 분들도 다 저한테 연락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알려드릴 건 알려드리지만 너무 많으니까 제가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입양처에 먼저 물어보시고 아 입양처 이거 안 알려주네 이러면 뭐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긴 합니다. 잘 먹는다. 청첩값들 찍는 이유가 사실 얘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는 민트하고 블루잖아요. 그리고 민트 블루 또 포닷 개체 한 녀석 있어서 얘 찍어보려다가 다 몇 마리 더 찍어봤는데 여기까지만 찍고 영상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찍은 어린 급 민트 혹은 블루급 애들은 다 분양하는 개체들이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알량자 사이트 혹은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너도 이제 먹어. 팩맨은 잘 먹어야 팩맨이지. 그래서 팩맨 축양 마스터 알량농장한테 알량농장에서 팩맨 200 마리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량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